어린이 합창단 문화가 일어나야 다음 세대 교회가 희망이 있죠. 지금 뭐 저희 또래 목사님들이 교회 성가대를 거두니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어린이 합창 문화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된 일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마 대구 시민 중에 음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대구가 음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대구는 음악 창의 도시답게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합창단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독일의 초청을 받고 유럽 연주회를 다녀온 합창단이 있다고 해서 오늘 당찬 5일장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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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찬 가족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 지도를 맡고 있는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필그림 소녀소녀 합창단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조영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 대구 지역 청소년 합창단이죠. 대구를 넘어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진 합창단이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창단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 저희 필그림 소녀소녀 합창단은 2001년도에 창단된 합창단입니다. 저희들은 초교파 크리스찬 어린이들로 8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17세,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는데 네네. 보통 중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청소년 합창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학년별로 세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비반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그리고 연주반으로는 A반과 B반 두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B반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연주반은 또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교 한 2, 3학년 이런 친구들로 지금 현재 총 49명이 현재 저희 합창단 구성 멤버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은 필그림 미션 뮤직센터라고 하는 큰 조금 더 큰 합창하는 단체의 산하 합창단인데 필그림 미션 그 뮤직센터에는 다섯 개 합창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악 전공자로 구성된 미션 콰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들로 구성된 라비타, 50대 이상 여성들, 그리고 커플스 콰이어, 부부 합창단이 있고 주빌리 싱어스라고 하는 좀 아마추어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린이 합창단이 있고 그중에 소녀소녀 합창단이 이제 제일 막내 어린아이들이고 저는 거기서 지도 목사를 하고 있고 또 각 합창단마다 지도 목사님들이 있고 좀 많이 커졌죠. 네, 그렇군요.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섯 개의 팀이 있다는 게 또 오늘 새로 알았던 사실인 것 같고 지금 49명의 그 아이들이 지금 함께 필그림 합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합창단이구나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으면 수상 경력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이제 대회를 좀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씩 이제 훈련의 강도를 높이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또 찬양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2013년도에 여수에서 하는 세계 합창 경연 대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면서 2013년도에 세계 대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수에서 하는.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가운데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가운데 그 대회에 저희들이 대상을 맡게 되었거든요. 처음 나간 대회에서 대상을 타신 건가요? 예, 청소년 어린이 부분에 와. 대상을 받았는데 상금도 그때는 컸어요. 네네. 1,000만 원이라는 상금을 걸고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첫 나왔는 대회가 세계 대회였는데 대상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부터 여러 대회에 나가서 많은 수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렇군요. 야, 첫 대회 나가서 대상을 타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필그림 소년 소녀 합창단이 준비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10여 년을 이렇게 꾸준히 사실 어린이 합창단은 어른 합창단은 이제 합창단에 소속되는 기간이 10년도 더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크니까 사춘기 그렇죠. 지나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가 와서 노래 좀 할 만하면 졸업하고 또 어린아이가 와서 할 만하면 졸업하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소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만드는 이제 노하우가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있게 됐고 그래서 제가 곁에서 보니까 그 세계대회 여수 세계대회에서 금상을 타고 대상을 탄 게 계기가 되어서 2015년도에는 폴란드 미행지지드로에서 하는 이제 국제대회 엄청 큰 국제대회에서 17개국을 다 합쳐서 네. 성인, 어린아이, 그리고 종교 부분, 비종교 부분 다 합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하고 와. 2018년도에는 헝가리에서 예. 하는 전체에서 하는 칸테무스 12회 합창 경연 대회에서 5개 부문 이제 대상을 석권하기도 하는 우리나라 합창 어린이 합창단으로는 거의 국제급 합창단으로 큰 걸 제가 곁에서 봤습니다. 야 이렇게 뭐 출전하자마자 대상을 받고 지금까지 또 어마무시한 상도 받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합창단이 있을까? 필그림 소년 소녀 합창단 말고 또 있을까 싶은데 아까 첫 대상을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불렀던 곡이 어떤 곡인지 기억을 하시나요? 예, 아 그때는 글로리아라는 아카펠라 육성부로 되어 있는 네. 우효원 선생님이 작곡한 곡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곡이었거든요. 예, 예. 처음에 아이들한테 이 곡을 내놓고 연습을 시켰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멘붕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음악 캠프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밥만 먹고 연습하고 파트 연습하고 해서 마지막 날 아이들이 그 아카펠라의 맛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편하게 연습하면서 그 글로리아라는 곡 그리고 그 한국 곡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르면서 이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야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하고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합창단이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자랑스럽네요. 이 명성을 또 독일에서도 알았는지 지난 2월에 유럽 초청 연주를 갔다 오셨다고요? 저희들 유럽 초청 연주는 그 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이라고 네. 거기 지휘자가 정나래 선생님이라는 한국 분이 지휘를 하시는데 그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과 문화 교류로 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 세바시와 유키주라는 프로그램에 정나래 선생님이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이 직접 지휘하시는 합창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은 우리 정나래 선생님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 합창단에 들어가서 이제 부지휘자로 있다가 지금 아마 이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을 맡게 되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합창단을 잘 훈련시켜서. 아마 2022년도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 경연대회 나갔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아리랑이라는 곡을 아마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아마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면서 독일 방송과 또 한국의 여러 이런 방송 언론에 소개되면서 이 합창단이 독일에서 아주 뛰어나면서 아카펠라 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석권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합창단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 합창단인데 나이가 아마 13세에서 16세 사이에 되는 그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입니다. 네, 이런 합창단과 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도 않고 그런 기회가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다녀온 유럽 초청 연주에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셨나요? 2월 10일부터 해서 이제 20일까지 9박 10일간의 일정으로 이제 다녀왔는데요.
열흘 동안 5번의 연주를 했거든요. 쾰른 대성당에서 또 쾰른 대학교 뮤지엄에서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연주를 하고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과 함께 또 연주를 하고 라이프치히로 가서 라이프치히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이제 통일 33주년 기념 그 라이프치히가 동서독 통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워려기도 모임 운동의 시작 지점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통일 연주회로 저희들이 함께 연주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폴란드 슈체친으로 가서 슈체친에서도 또 연주를 하고 제가 곁에서 봤을 때 작게는 한번 연주할 때마다 8곡에서 많게는 17곡 앵콜곡까지 해서 소화해냈는데 사실 정기 연주회 1년에 한번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기 연주회를 5번을 10일간 하루 걸러 하루씩 해내는 아이들 보면서 제가 곁에서 보니까 거의 경이롭더라고요. 진짜 그 축구 선수들도 경기를 뭐 2, 3일마다 이렇게 특히 월드컵 기간에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짧게 뛰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어 그럼요. 하는데 약간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월드컵과 같은 그 수준의 강도가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9박 10일 동안 5번의 연주는 진짜 빡빡한 그리고 일정이잖아요. 하룻밤 자고 숙소 옮기고 하룻밤 자고 숙소 옮기고 이렇게 옮겨 다녔으니까 아이들이 뭐 거의 연예인 수준의 스케줄을 감당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성인들도 이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컨디션 관리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정말 대단하다.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빡빡한 일정 속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많은데 저는 이제 지도 목사로 갔으니까 연주를 잘하는 거는 우리 지휘자 선생님과 여러 스태프들의 또 준비인데 목사인 저로서는 아이들이 첫째로 은혜로 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아이가 아픈 거예요. 한 이틀 처음 두번 연주를 마쳤는데 아픈데 계속 구토를 하고 이제 계속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도 방법이 없고 해외에서 아이가 아프면 참 난감하거든요. 많이 그래서 난감하죠. 밤 12시에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갔는데 독일 의료 시스템상 보호자도 없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아이에게 주사를 하지 않는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요? 링거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냥 이제 약을 하나 좌약을 하나 처방을 해주고 왔는데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 아이는 한 이틀 숙소에만 머물면서 자기도 속상하고 우리도 그렇죠. 속상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마침 우리 독일이 파독 간호사들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파독 간호사 출신 이제 할머님들이 그약 좋은 약이라고. 약이 되게 좋대요. 그 약을 계속 투약을 했는데 차츰차츰차츰 났더니 이 아이가 마지막 연주를 풀로 소화해서 건강해서 돌아오게 된 거. 그게, 아멘입니다. 제일 기억나고 또 하나는 저희 가이드했던 20살 된 청년이 이제 부모님은 예술인인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연주회를 처음 참석하고는 전율이 돋은 거죠. 두 번째 연주회를 보더니 제게 와서 내 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았는데 내가 한국말을 모르는 게 다행이다. 한국말을 몰라도 이 노래를 느낄 수 있는 거 보니 정말 대단하다 그러는데 이 확실히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를 넘어서 복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어우, 짧은 기간에 진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경험을 목사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초청 연주회를 통해서 목사님도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도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값진 경험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 전에 저도 연주 영상을 좀몇 개를 살펴봤었는데, 야,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현장에서 받았던 감동은 이보다 더 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원들에게는 아마 잊지 못할 좋은 경험이었겠죠. 그럼요. 충분히 좋은 경험이었고, 제가 그 연주회 중에 원래 계획이 없었던 정나래 선생님이 특별 부탁을 나를 하더라고요. 리허설 하는데, 그이 문화교류로 연주회를 함께 준비하던 독일인의 어머님이 자기 딸이 그 준비하던 중에 이제 두달 전에 코로나로 이제 천국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하루 한나절을 함께 보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함께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 아름다운 아리랑을 못 부르고 유명을 달리한 그 어머니가 계속 저희들 곁에 계셨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좀 짠하고 했을 텐데 우리 아이 산소가 바로 그 교회 옆 예, 공동묘지에 있는데 한번 방문해 주지 않겠냐. 그래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거기 가서 그 거기서 아카펠라로 특별 찬양을 부르면서 어머니는 딸을 천국 보냈지만 여기 많은 이 30여 명의 아들, 딸들을 당신이 입양한 거랑 다름이 없다 하면서 눈물로 위로했던 거 아이들에게도 울림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에 들어온 게 진짜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 너무나 좋은 기회를 그럼요. 얻은 거다. 혜택이다. 그럼요.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뭐 있을 국내 연주 일정이나 대회 참여 계획이 있다면 지휘자 선생님께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갔다 와서 이거 지났지만은 지난 2월 25일 날 또 세계적인 그 합창단이 또 대구를 방문했었거든요. 상트 네. 토마스 대학 합창단이라고 오. 세계 대회를 70번이나 이렇게 우승한 합창단하고 그 토요일 날 저희들이 또 같이 특별 출연으로 아이들이 같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3월 5일 되면은 이제 또 저희들이 합창 단원들이 또 항상 졸업식을 하거든요. 아, 아쉽지만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내일 모르니까. 네. 그래서 아쉽지만은 또 그런 졸업식이 준비되어 있고 4월 달에 또 저희들이 좀 특별한 연주회 때문에 이제 특별 출연이 또 예정이 되어 있으며 네. 보통 저희들이 11월 달에 정기 연주회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11월 달 정기 연주회 하는 거를 이제부터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준비를 할 거고 지금 아직 결정은 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2년 3년 뒤에 또 해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술 감독님과 조금 의논했던 것이 폴란드의 소폿이라는 곳에 아주 아름다운 도시고 나라인데 거기에서 하는 또 세계 경연 대회가 있거든요. 아. 거기에서 아마 저희들을 또 초청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아이들을 또 데리고 가서 한번 합창제와 또 대회를 통해서 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해외 투어를 갔다 왔더니 아직도 일정이 빡빡하고요. 또 정기연주회가 11월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하길 바라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도 이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에 함께하고 싶다. 우리 자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은 초교파 또 크리스찬이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은 크리스찬이어야지 들어올 수 있고 일반인들은 이제 교회를 가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목사님 추천서, 목사님 추천서는 꼭 저희들이 받아서 네. 좀 이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만 없다면은 누구든지 찬양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면은 저희 합창단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면은 이런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희들이 오디션 하는 거는 중학교 한 1학년에서 2학년 정도 누구든지 저희들에게 입단 원서와 목사님 추천서를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오디션을 받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상시로 오디션을 보는 거군요. 예예. 예, 예. 아, 네. 그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또 특정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다고 지원 네. 못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에 가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값진 경험들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길 바라고요. 끝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목사님께서 간단히 공유를 해주시죠. 먼저는 우리가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이 기독교 합창단이잖아요. 네. 이제 이 대구시나 이 나라의 이 합창 문화가 문화부의 관할을 받다 보니까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 연주회를 하는 것이 어렵고 연주홀 하나 빌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네. 자유라고 한다면 무슨 곡을 해도 괜찮은데
우리도 못하면 너희도 못해. 이런 문화가 어떻게 문화는 제한하는 게 아니라 펼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한되는 이 문화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어린이 합창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합창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공연 문화가 많아지든지, 아니면은 공연 홀이 많아지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대관을 해보니까 제약 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린이 합창단은 저희 필그림 소년 소녀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아주 유익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5학년 중학생 되면 사춘기인데 부모님의 통제를 벗어나는데 합창주의자의 통제는 막 받거든요. 권력을 갖지 않지만 어떤 집중력을 가져내는 가장 좋은 이제 신앙교육 훈련이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필그림 소년 소녀뿐만 아니라 각 교회 어린이 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주의자 선생님과 함께 303 비전 꿈나무 합창단도 서울에, 대전에, 대구에 또 운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어린이 합창단 문화가 일어나야 다음 세대 교회가 희망이 있죠. 지금 뭐 저희 또래 목사님들이 교회 성가대를 더듬이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어린이 합창 문화가 좀더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필그림 소년 소녀 합창단, 우리 지휘자 선생님 자랑을 좀 하면 서울시립 소년 소녀 합창단 지휘자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 서울에서 또 스카우트 하시는 분이 대구에 있잖아요. 여기가 아주 어린이 합창의 성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뛰어난 합창단이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요. 단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는 합창단이라서 신앙의 선배로서도 제가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 세계적으로 더욱더 인정을 받고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필그림 소년 소녀 합창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합창단의 활약, 그것도 기대를 하겠고요. 오늘 당찬의 5일장 필그림 소년 소녀 합창단의 목소리로 문을 닫는 게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끝곡으로 지휘자 선생님께서 어떤 곡을 들었으면 좋겠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가 작년에 필그림 20주년 기념 공연을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원래가 이제 21년인데, 그때 우리가 앵콜곡으로 했던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현철 선생님이 작곡한 곡인데요. 이 곡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 지도 목사이신 한창수 목사님,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 상임 지휘자이신 조용석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